펫샵에서 구입한 주방용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바로 IH용 실리콘 매트와 전자레인지용 매트, 그리고 전자레인지용 파스타 용기인데요. 파스타 용기는 대히트 중이랍니다. 저희 집 IH기는 제가 왼쪽 편만 자주 사용해서 한쪽만 사용감이 있어요. 여기에 실리콘 매트로 덮어주니까 너무 깔끔하네요. 단, 하이라이트 열선에는 사용할 수 없답니다. IH 매트를 사용하면서 몇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열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봅니다. 물 500ml를 넣고 끓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해 봤는데요. 두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 매트 열 효율은 이상 무. 기왕 물 끓인 김에 라면을 끓여 먹어요. 면이 익으면 불을 끄고 군말 스프를 넣으면 완성입니다. 리뷰 영상도 좋지만 잠시 라면 먹고 갈게요. 이번엔 IH 실리콘 매트의 주의점과 불편한 점인데요. 먼저 센 불이나 온도가 올라가는 튀김 요리 할 땐 눌러붙을 수 있어서 사용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얄팍해서 사용할 때마다 조금씩 매트가 삐뚤어지는 불편함이 있어요. 다음은 전자레인지용 실리콘 매트입니다. 오븐, 오븐 터스터, 턴테이블 전자레인지에는 사용 못하고요. 매트는 살짝 세척 후에 사용하세요. 전자레인지를 깨끗이 청소한 뒤에 깔아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음식물이 끓어 넘치거나 하더라도 매트를 쓱 닦아주면 깔끔해져요. 오븐기는 전자레인지의 경우 오븐 사용 시 반드시 매트를 빼고 사용해야 하고요. 실리콘 매트의 또 다른 용도는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또 요리볼 등을 사용할 때 미끄럼 방지 매트로도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300g 숍의 히트 상품으로 파스타 메이커인데요. 자취생들에게 완전 딱인 제품이에요. 뚜껑, 바구니, 본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물을 넣는 표시선이 있는데 파스타 1인분, 1.5인분 만들 수 있는 용기랍니다. 먼저 뚜껑에 있는 파스타 계량기로 양을 재고 바구니 부분에 면을 넣고 1인분 표시선까지 물을 넣고 소금 약 2분의 1 작은술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뚜껑 없이 전자레인지를 돌려주면 돼요. 전자레인지 돌리는 시간은 삶는 시간에 1인분은 더하기 4분, 1.5인분은 더하기 6분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전 삶는 시간 7분의 파스타면이라서
전자레인지는 총 11분 돌립니다. 이 사이 레토르트 파스타 소스를 데워둘게요. 과연 면이 잘 익었을까요? 짜잔! 이제 데워둔 파스타 소스 뿌리면 냄비, 후라이팬 없이 전자레인지로 간단하지만 훌륭한 보로네제 파스타 완성입니다. 이 파스타 메이커는 여러 다른 요리에도 응용됩니다. 다음 편에서 소개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